궁금한 것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는 팬더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외관과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편안한 연주감을 주는 C쉐입 넥과 스플릿 샤프트시 탭이 적용된 실드 다이캐스트 튜닝 머신을 장착하여 정확한 튜닝을 제공하며 쉽게 스트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팬더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제작되는 픽업은 가장 이상적이고 전통적인 스트랩과 텔레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의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스콰이어 202 어피니티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한 대는 스콰이어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네. 한 대는 어피니티 시리즈 텔레 캐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죠. 시리즈예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 이 초보자들, 그러니까 처음 기타를 시작하는 연주자들이 팬더로 시작을 하고 싶다. 적잖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거에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도 은총 씨께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여기 사시면 여기 보면 프리 온라인 레슨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입문자용의 기타라는 거겠죠. 들어볼게요. 가볼게요. 네. 이 스트라토캐스터 특유의 매력적인 사운드를 고스란히 잘 살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 스트라토캐스터의 사운드를 만나보고 싶었던 연주자들한테는 더 이상의 선택은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텔레캐스터. 네? 이 텔레캐스터가 굉장히 특성이 강한 기타이기 때문에 그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될지 당연히 되겠지만 당연히 되겠죠. 가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특집을 준비를 해서 팬더도 그랬고요. 이 스트랙과 텔레를 동시에 비교하는 컨텐츠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물론 쉐입도 다르고 픽업도 다르지만 어쩜 이렇게 특색이 다를까? 그죠? 근데 이게 달라야 맞는 거잖아요. 달라야 그쵸? 맞는 건데 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스콰이어 어피니티 시리즈에서 요만큼 차이가 날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확실히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팬더의 DNA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이 텔레캐스터는 텔레캐스터대로 스트라토캐스터는 스트라토캐스터대로의 이 전통적인 매력을 잘 재현을 하고 있는 기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 팬더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팬더만 올라가고 있으면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브랜드들의 기타 가격이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정말로 정말 저렴한 가격대부터 고가의 기타까지 팬더는 저는 늘 말씀을 드린 거지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콰이어를 가지고 진짜 팬더 커스텀샵의 사운드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팬더 특유의 그 까랑까랑하고 팬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재현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브랜드의 아류 브랜드들의 사운드들이 아니라 스콰이어다 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전에 제가 기타를 깁슨만 사용을 하다가 이 팬더의 제품을 사고 싶어서 이 가격을 알아보던 도중에 이 스콰이어의 제품들도 한번 다양하게 만나봤었거든요. 네네네. 다양하게 보는데 이 퀄리티, 마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품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재즈마스터 모드를 사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의 사운드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스콰이어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투데이에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콰이어는 그냥 스콰이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대단하게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여러분들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거고 요 가격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사운드의 제일 좋은 기타예요. 그래서 뭐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팬더로 굳이 갈 수 없다라면은 그 안에서 좀 내가 기타를 맛보면서 내가 앞으로 기타를 계속 칠 것인가 아닐 거라는 고민을 할 때는 이제는 예전처럼 뭐 팬더가 완전 저가형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안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형님 말씀하신 상향 편준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팬더에서 요즘 최고의 강점은 200만 원대에서 지금 웬만한 하이엔드 브랜드 커스텀 기타들의 이제 그 모델들의 준하는 컨디션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쓰면은 돈 쓰는 값은 하는 기타들은 많아졌지만 그 대신에 이제 저가형 기타는 아예 팬더 라인에서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스콰이어에서 또 그걸 대체하고 있고 그런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콰이어는 스콰이어다. 잘 뽑아서 잘 쓰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의 DNA를 가지고 있고 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기타 브랜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동가격대 기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품질, 사운드 그리고 마감까지 갖추고 있는 시리즈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난 이번 기회에 기타 한번 배워볼래. 난 기타 시작할 거야. 혹은 나는 메인 기타가 있어. 텔레나 스트랫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어피니티 시리즈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셨습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